비료 사는데 왜 돈을 드립니까? 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온 천지에 널린 게 비료잖아요. 그죠? 예, 지금부터 비료 가지러 갑니다. 아, 우리 미생물님들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드시고, 아, 좋은 액기 만들어 주세요. 어디 가세요? 예, 비료 가지러 갑니다. 비료. 비료 가지러 가면서 낫을 가져가세요? 어, 비료를 가지러 가려니까 낫을 가지러 가는 거죠. 비료가 이렇게나 많잖아요. 낫 하나만 가져가면 비료가 온 천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풀이 바로 비료죠. 예, 풀 액비. 액비 만들려고 합니다. 액비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아, 예, 여기 김장 배추에 줄 겁니다. 예, 김장 무배추에 줄 건데요. 김장 무배추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같은 식물들이잖아요. 무배추에서 필요한 영양분들은 여기 다 있어요. 아, 이걸 추출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비료 사는데 왜 돈을 드립니까? 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온 천지에 널린 게 비료잖아요. 예, 지금부터 비료 가지러 갑니다. 마른 풀은 안 됩니다. 예, 싱싱한 풀을 베다가 이걸 분해를 시켜서 이 풀에 있는 영양분을 그대로 쓸 겁니다. 예, 이 풀에 있는 영양분이 배추에도 똑같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이걸 잘 분해만 하면 되는 거죠. 제 눈에는 다 비료로 보여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풀 베실 때는 해가 있을 때 베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이른 아침에 베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토사자입니다. 토사자. 예, 오자 중에 하나죠. 약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력제예요. 예, 토끼가 먹고 허리 다친 토끼가 먹고 나왔다고 해서 토사자인데, 오, 온통 토사자 군락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액비로 넣을 겁니다. 예, 저희 배추는 토사자 먹은 배추가 되겠네요. 토사자 줄기입니다. 액비 중에 제일 좋은 액비는 그 작물 자체로 담는 액비가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무배추에 액비를 주려면 무배추 이파리가 제일 좋겠죠. 예, 무배추가 좋다고 지금 손가락만한 무배추를 잘라버릴 수도 없고, 예, 주변에 있는 풀 가지고 이렇게 액비를 담아 봅니다. 토사자가, 향이 좋네요. 토사자 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자, 여기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떨어진 노각, 가지, 넘어버린 가지, 토마토, 예, 이런 거 다 넣어도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못 먹는 과실들, 예, 과실은 그 작물이 가장 영양을 집중해서 모아낸 거잖아요. 약간 상한 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야, 돼지감자도 위에 숨만 따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삶은 감자입니다. 예, 삶은 감자는 왜 넣을까요? 예, 미생물 먹입니다. 삶은 감자 이렇게 으깨서 주면 이제 미생물들이 이걸 먹고 일을 해줄 거예요.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넣으면 더 좋아하겠죠. 아, 미생물한테 조금 아부를 하는 거죠. 좋은 액비를 만들어 달라고 미생물한테 아부를 살짝 하는 겁니다. 이거 먹고 좋은 액비 만들어 줘 그러고. 예, 미생물이 먹기 좋게 으깨야죠. 아우, 뜨거워서. 예, 감자도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싹난 거, 파랗게 변한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예, 한 열흘 전에 만들었던 새비름 액비에서 액비 한 바가지 떠오겠습니다. 예, 이건 새비름 액비입니다. 열흘 전에 만들었던 건데, 여기에 미생물들 있지 않겠어요? 토착 미생물. 예, 배양된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날이 늦어서 그냥 이걸로, 미생물은, 새비름 액비 있는 거하고, 2년, 만든 지 2년 된제 퇴비에 있는 미생물 사용하겠습니다. 예, 퇴비에도 좋은 퇴비에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죠. 좋은 미생물들이. 예, 좋은 미생물이라 그러면, 방선균, 사상균, 효모, 뭐 이런 것들이죠. 방선균은 병원균을 몰아내는 아주 유익한 미생물이고요. 사상균은 식물의 목질부를 분해하는 아주 일꾼이죠. 효모는 당분을 분해하는 미생물이고요. 예, 자,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만든 퇴비입니다. 예, 이 퇴비에는 적어도 몇억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있어요. 예, 저는 제 퇴비를 믿습니다. 예,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자, 이건 뭐냐면요. 팥죽이 아니고, 예, 제가 2년 전에 만들었던 액비 찌꺼기입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이 뿔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뿔톱. 예. 뿔톱하고, 어분, 골분, 혈분. 예, 이런 거. 천매암. 예, 이런 거 넣어서 발효를 시킨 건데요. 예, 여기는 완전 영양 덩어리에다가 미생물 덩어리죠. 예, 이건 완전 영양 덩어리입니다. 간장처럼 담아놔서 지금 간장 통해서 퍼왔습니다. 예, 이것은 뭘까요? 천일염입니다. 예, 천일염은 지구상의 미네랄이 다 모이는 바닷물이죠. 예, 미네랄의 보고, 미네랄이 이 속에는 80가지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건 뭐냐면 효소입니다. 효소. 예, 분해 효소죠. 예, 뭐 이거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있어서 넣어봅니다. 아, 효소하고 미생물 덩어리에요, 이게. 저는 이걸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채워주면 이제 나머지 일은 미생물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 미생물님들한테 잘 부탁해야죠. 이 자연에서 진짜 일꾼은 미생물들입니다. 사실 농사를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이 짓는 거죠. 미생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에. 세상에 큰일 나죠. 예, 우리 미생물님들이 정말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분해자잖아요.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생물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분해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 미생물님들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드시고 좋은 액기 만들어 주세요. 예, 액비를 만드는데 여기 단백질이 꿈틀꿈틀하네요. 얘는 특별히
눈에 띄었으니까 살려준다. 여기 들어가면 단백질 되는 거지 뭐. 음에 들어가 버렸네. 야, 나와, 이리. 살려줄게. 그래. 이리 나와, 그래. 자꾸 나와. 자꾸 나와, 이놈아. 들어가면 던져 주고. 그렇지. 자, 이렇게 물을 채웠고요. 자, 뚜껑을 덮어놓으면 나머지는 미생물님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겠습니다.